만약에 내가 페어웨이 한가운데를 어느 정도 탄도로 해서 어느 정도 커브를 그려서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상상을 한다면은 아, 해저드가 있다고 해서 저는 그때 알아요. 골프 조진형! TV의 조진형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라이버의 적중률을 어마어마하게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의 구질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구질이 드로우일 수도 있고 페이드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나의 구질이 드로우면은 구질은 왼쪽으로만 가야 합니다. 드로우인 사람은 미스 구질을 쳤을 때 훅이 나야 하고, 만약에 내가 구질이 드로우인데 미스 구질이 슬라이스가 난다, 전혀 정반대 구질이 난다, 그러면은 굉장히 골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일단은 구질이 한쪽으로 계속 모이게끔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나의 미스 패턴을 알아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미스가 드로우의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아 요번에 느낌이 약간 이상해, 아예 그냥 오른쪽을 더 많이 보고 그냥 훅을 칩니다. 미스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한테는 리스크로 작용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 미스가 예상이 되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나의 미스가 어떤 건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내가 불안할 때 한번 활용을 해서 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플랜 A랑 플랜 B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배우시는 손님들은 제가 플랜 A와 플랜 B를 알려드립니다. 물론 플랜 A는 어느 정도 내가 일반적으로 많이 치는 방법이 될 수 있고, 플랜 B는 내가 플랜 A가 안 통할 때에 택할 수 있는 옵션이 되실 수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플랜 A는 어느 정도 부드럽게 치는 것이고 플랜 B는 강하게 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부드럽게 치다가 부드럽게 치는 게 잘 먹히지가 않으면은 저는 더 강하게 쳐요. 제가 왜 이런 방식을 택해서 치냐면은 저는 공을 너무 달래면서 치려는 성향이 강해질 때가 저는 더 미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저는 더 강하게 칩니다. 이게 저의 플랜 B예요. 이제 저의 손님들께 각 개인 개인마다 다른 차이들이 있겠죠. 어떤 분께는 플랜 B로 더 강하게 치는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또 다른 분께는 더 작은 스윙 치시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질을 상상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코스 나가서 계속 상상을 해야 됩니다. 내 구질이 어떻게 갈지, 어느 정도 탄도로 떠서 어디로 떨어질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상상을 하면서 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저의 손님들과 필드를 나가보면은 아, 해저드가 있다고 해서 저는 그때 알아요. 그때 여기 해저드가 있었구나, 그때 알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 만약에 내가 페어웨이 한가운데를 어느 정도 탄도로 해서 어느 정도 커브를 그려서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상상을 한다면은 오비는 아예 보이지가 않겠죠. 뭐 이 정도면은 페어웨이 폭이 되게 좁은 그런 코스인데요, 저의 구질은 약간 들어오니까 드로우를 이용을 해서 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벙커가 보이는데 이 벙커 쪽으로 출발을 해서 약간의 커브를 그려서 치는 것을 상상을 해서 쳐보겠습니다. 약간은 미스가 났는데 뭐 제가 예상한 것만큼의 드로우가 나진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일단은 미스 구질이 푸시라는 구질은 아예 없으니까 저쪽으로 가도 뭐 벙커샷 하면 되니까 미스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샷을 쳤어요. 그러면은 뭐 만족스러운 샷이죠. 그래서 자꾸 머릿속으로 구현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의 이제 드로우 양을 걸지, 어느 정도의 탄도로 날릴지, 이런 부분들을 자꾸 상상을 하고 날리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신다면은 선수들처럼도 치실 수 있는 거예요. 골프 조진형! TV의 조진형 프로였습니다. 아쉬우니까 한 번 더 칠게요. 처음부터 이렇게 쳤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못 쳤네요.